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루시아. 왜 이 플래그가 갖고 있는가. 이게 플레이를 누르면 안 돼. 좀 더 밑을. 예, 오늘 이 게임 뭐 왼팔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 뭐 소리도 안 듣고 깨겠습니다, 여러분들. 소리 안 듣고 깰 수 있어, 이 게임? 없지. 소리 들어야 돼? 그렇지. 왜? 아, 안 들어도 되는데 듣는 게 더 편하긴 해. 왜? 그냥 이유가 없는 말은 믿지 말라 했다. 자, 일단 이 게임에는 네. 카메라를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거든요. 그 여자를 피하면서 그 여자의 카메라 8개를 먹고 튀는 게임입니다. 9개 아니었습니까? 9개인가요? 아까 9개라 하지 않았습니까? 8개야. 8개입니까? 근데 왜 카메라를 사랑하는 거죠? 제 사랑으로 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방송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? 카메라보다 날 더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논리적인걸?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자, 참고로 이 저택은 그냥 하나의 저택인데 거울을 통과하면 반전 세계를 갈 수 있거든? 그러면 반전 세계에도 카메라가 있습니까? 이 친구입니까? 네. 이 친구 지금 제 엉덩이를 보고 있는 겁니까? 이러면 사라집니다. 그렇군요. 저 친구는 왜 제 엉덩이를 보면 사라진 거죠? 혹시 제 엉덩이에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요? 뭔 논리야. 부끄러운 거죠. 저 친구도. 반전 세계 입구는 2층 어딘가에 있어. 반전 세계 정말 대단해. 그리고 너가 이미 한번 먹은 데는 없을 거야. 문을 닫아도 상관없다는 거지. 문을 닫으면 글로 안 와? 아니, 문을 닫으면은 이제 너가 어디 갔는지 알기 편하잖아. 아니, 왼팔 그런 건 한번 보면 머릿속에 딱 킥 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딱? 삐삐삐삐삐삐? 띠띠띠띠띠? 랄랄랄랄랄랄라. 어, 방금 의자 위에. 아니네. 이렇게 엉덩이로 가면 어떻게 돼? 엉덩이로 가면 안 죽어. 안 죽어? 난 그렇게 깼거든. 아, 정말? 어. 게임 이러면서 갔니? 어. 정말 대단해. 역시 넌 천재야. 게임이 역발상. 아니, 벌써 4개 먹었다고? 나 이거 깼는데 3일 걸렸는데? 괜찮아, 나 못 깰 것 같으면 너한테 맡기고 틀 거니까. 다음에 이 위에 수납장도 열 수 있어. 거기도 가끔 있는데 없네. 봤지 방금? 내 엉덩이를 밀어붙여주지. 저 문은 끝날 때까지 안 열려. 내 엉덩이에 냄새나 맡으라고. 죽어라! 내 엉덩이에 깔려 죽어라! 됐어, 죽였어 내가. 대단하잖아. 아니, 이 게임을 이렇게 깬다고? 내가 죽였어. 내 앞으로 엉덩이 길러라고 불러줘. 아, 알았어. 줄이면 엉킬이지. 그렇게 불러줘. 쩔잖아. 근데 나 카메라를 더 못 찾겠어. 까맣게 본 것 같은데. 아마 지금 반 정도 먹었잖아. 반은 반전 세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 과감하게 해봐. 반전 세계가 어디 있을까? 2층. 2층 거울을 통과해. 또 죽여야 돼. 죽어라! 내 엉덩이로 죽어라! 세상에서 사라져라! 이게 나만의 테마의 방법이다! 아니, 이러는데 안 죽인다고? 앞으로 저를 테마사 프린이라고 불러주세요, 여러분들. 내가 저 귀신이었으면 이 게임 해킹해서라도 널 죽였어. 아니야. 너가 귀신이었으면 내 엉덩이에 뽀뽀했을 거야. 아니야. 뒤로. 왼쪽 문. 왼쪽 문? 으흠. 여기 복도잖아. 그리고 왼쪽. 그리고 오른쪽. 쭉 직진. 그리고 왼쪽. 쭉 직진. 다음 오른쪽. 완전 세계. 너무 어두워. 대부분 이제 여기 찾다가 대부분 죽어. 난 그랬거든. 임종길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참고로 옆을 맞아도 죽거든? 맞아 죽어? 어.
그냥 오른쪽 엉덩이에 맞으면 그럼 안 좋겠지?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. 이 반전책에도 1층이 있다. 날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. 널 사랑해주는 걸 거야. 확실해? 그럼. 5,000원 감사합니다. 개 비웃는데? 너무 비웠는데? 기분다. 너가 지금 내 생각에 한 두 개 정도 놓친 것 같거든? 두 개? 응. 우와! 너 임종 직전이었어! 관짤 뻔했어 내가 방금. 야, 아까 지금 요 장면 약간 보였고 주마등 스쳤거든 방금. 좋았어. 말을 못하게 하는 긴장감이구만. 망했어. 난 카메라를 찾지 못하겠어. 아니야, 세 개만 더 찾으면 돼. 세 개는 놓쳐야 돼? 그건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. 다시 원래 세계 가서 찾아보는 것도 답이긴 해. 원래 세계를 네 개나 찾았는걸? 더 있을 수도 있지. 그래봤자 한 개 아닐까? 저도 여기 두 개는 더 있지 않을까? 미안해, 여기선 하나밖에 못 찾았거든? 그러게, 너 왜 이렇게 못 찾았지? 이게 밝기가 진짜 어두워요, 여러분들. 이게 여러분들한테 밝은 거지? 저는 지금 밝기를 안 올렸어. 이게 방송용 밝기를 올린 거여서 굉장히 어두워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여러분들이 보면 또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. 뒤로 가봐. 화장실 변기도 한번 봐봐. 없네. 일단 제 엉덩이만 있으면 무섭지 않거든요. 여기 뭐요? 아니 그냥 보라고 말해준 거야. 내 엉덩이 이쁜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. 없어. 야, 나만 못 찾는 거냐? 근데 이게 원래 세 개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원래 세 개 있는 거 하나를 먹어야 여기에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거든. 아, 진짜로? 이게 나도 정확한 룰을 모르게 나도 오래 걸렸거든. 깨는데. 원래 세 개가 어디 있지? 그쪽. 그런가? 왜 반전 세계인데 저 귀신은 반전이 안 돼? 저 귀신도 머리로 걸어다녀야 되는 게 아닐까? 너도 다리로 걷잖아. 하지만 반전 세계 아니잖아. 혹시 좌우 반전인가? 그럴 수도 있어. 좌우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. 안 해. 당연하지. 네, 한 마리인 것 같더라고. 근데 문 닫고 다니면 문 열자마자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닫겠어. 이게 한 마리가 있어도 긴장해야 되는 게 얘는 어차피 텔레포트 하니까. 아, 저기 문. 어디? 뒤에 문 안 열었다. 서랍. 없어. 왜 이렇게 없지? 이렇게 안 나오는 게임은 아닌데. 나 일단 이 집 거의 우리 집 된 거 같거든. 다 외웠어? 약간 내 아내 같아 이제 쟤. 저 박스와 박스 사이에 있을 때도 가끔 있어. 뒤쪽에. 아까 저기 밖에. 지금 저기 나간 게 너무 무서워. 거기 있다. 오케이. 엉덩이에 소금 뿌렸냐고요? 진짜 방귀 냄새 맡아 죽는 것 같은데. 진짜 냄새 맡고 죽는 것 같아요. 엉덩이 사이에 팥을 넣은 걸 수도 있어. 좋다. 오케이. 팥이 아니라 똥을 쌌는데 그걸 팥으로 본 거 아니야? 없고. 이게 구석구석 잘 봐야 돼, 좀. 나중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이면 제가 모든 걸 좋아해줘야죠, 여러분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서로 이렇게 결혼할 사이면 모든 걸 사랑해줘야죠, 서로. 하나 남았다. 반전 세계 각이다. Baby one more time.
아 근데 반전색이 그렇게 찾았는데 없는 거 보면은 없는 거 아니야? 나도 여기 또 있을까봐 무서워. 그니까 갔는데 거기 없으면. 근데 약간 귀신도 지금 내가 엉덩이 냄새 너무 맡았더니 약간 너무 향기로서 없어진 것 같거든. 귀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진짜. 갑자기 안 나와. 정 떨어졌나?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. 어, 나 할 땐 엄청 많이 나왔는데. 꼈어. 망했어. 그러니까 왜 쳐다봤어? 표정 봐. 개우울해 보여. 할 하나 왔는데. 엉뚱 이거 만 진짜 긴장 풀면 안 돼요 이거. 게임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. 아, 나는 일단 이 시스템을 정확히 몰랐어가지고 어. 저 속도로 저렇게 날라오는 줄 몰랐어. 진짜 빨라. 어. 깨줄게.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게임의 시스템은 넌 잘못 이해했어. 난 사실 저기 껴가지고 나한테 못 오는 줄 알았어. 아 그래서 어. 너가 안 피했구나. 이거 그런 거 없어. 이거 벽도 뚫어 이 새끼. 아 예. 이 새끼란 여자한테 인연이라고 해줘. 아, 인연과 인연인가. 내가 첫 판에 일곱 개면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? 아, 그지. 아, 근데 너 이거 어떻게 했냐? 이렇게 어두운데? 그러므로 잘 찾는데? 와, 진짜 어둡다. 얘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. 이 밝기로 이걸 한다는 거 자체가. 봐봐, 문을 통과할 때 엉덩이로 통과해줘야 돼. 대단한, 왜냐? 어. 귀신이 있을 수도 있거든. 그렇거든. 정말 대단해. 그치, 네. 근데 귀신이 딱 들어왔더니 왼쪽에 있으면 어떡해? 아까 바로 들어... 이제 엉덩이 비틀어야지, 그쪽으로. 엉덩이 열고 흔들어... 바로 엉덩이로 간다, 오, 이거야. 오키, 오키. 멋있어. 없지. 문 한번 닫아준다, 이거야. 신고 나가면 어떡해? 신고 나가면? 그럴 수도 있긴 한데. 바로 엉덩이로 간다, 이거지. 제가 문을 열었더니. 어떤 한 남자가 저한테 엉덩이를 들이댔어요. 그게 그렇게 되나? 참 몹시 당황했죠. 이러면서 신고 나가면. 그러면 나도 아 이러고 엉덩이로 그냥 가주면 되는 거야. 넌 이 게임의 기본 페이스를 모르고 있어. 페이스? 얼굴을? 어 인터페이스를 따져 알아야 된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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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가 잘못했네. 항상 준비를 해놔야지.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이런. 항상 엉덩이도 딱 나봐. 그럼. 어. 자, 계단을 올라갈 때도 엉덩이로 간다 이거야. 오케이. 없다 이거야. 딱 뒤에 빌리 있으면 좋겠다. 엉덩이로 가는데 바로 합체되게. 봤어? 어 봤어. 엉덩이로 가줘야 돼. 이런 구석진들을 잘 봐야지. 왜냐 이런 구석진들도 가끔 나오니까. 그리고 아직은 반전 세계를 갈 필요가 없어. 아직 세 개밖에 못 찾았으니까. 배움이 빠르구만. 하지만 아까 반전 세 개에서 하나를 먹었더니 이게 두 개가 더 생긴 거라면? 자, 봤지. 반응 속도. 야, 얼굴 보고 도망갔는데? 아, 약간 그렇다. 진짜 진짜로. 어, 얼굴 보고 놀라서 도망갔어. 화들짝 도망갔어. 여러분 봤습니까? 이게 너한테는 달려오지 않았냐? 어, 나 달려왔는데 너한테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. 나한테 왜 안 달려오지? 게임에서조차 여자한테 무시당하는. 괜찮아. 너가 계속 들이대고 있잖아 지금. 난 저 여자를 꼬실 거야. 엉덩이로 꼬시다니 대단해. 그럼 당나이 들이대면 경찰서 가요 이제. 맞아 우리 나이가. 자 이쯤 찾았는데 없지. 바로 이제 반전세계 가주는 거지. 이게 너가 아까 반전세계 갔을 때도 그렇게 가면 안 돼. 반전세계도 엉덩이로 가야 돼. 알겠어? 엉덩이가 반전되면 어...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궁뎅이 바뀌는 거야? 짝엉덩이 되는 거야. 정말 대단하다. 이 게임의 룰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. 뭐 룰을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? 게임 제목을 어. 엉덩이라 지는 게 없대. 엉덩이 가지고
오야 나랑 아까 같은 곳에 있어 이 자식. 엉덩이 냄새를 맡아줘. 좋았어. 맞지 엉덩이로. 저 바로. 자식 왼팔이가 복수해줬다. 낀 것처럼 이렇게 나를 유도하다니. 그니까 대단한 자식이야. 엄청난 걸. 이게 그나마 업데이트된 거고 이게 옛날에는 귀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. 그 벽 뚫고 왔어. 아,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벽을 보는 게 아니 벽이 있는 거라고 걔네들이 인식이 없는 거네. 어. 그나마 이제 인식을 하니까. 어, 한 번 이렇게 하면 또 없어져? 그럼 나처럼 엉덩이로 깔아 죽일 필요는 없었던 거네. 어, 넌 약간 이제 오바했지 약간. 구석까지 이제 엉덩이로 비볐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거구나. 난 너가 엉덩이가 가려운 건가 싶었어. 아 벽에 긁으려고? 난 손이 없는 친구였구나. 그치. 여러분 전 처음 했잖아요 그래도. 어 밑에! 이거 저 처음 할 때 40... 와우! 40번 죽었나 진짜? 확실히 프리님 때보다 귀신이 많이 나온 듯이. 하나 너가 찾아볼래? 아니. 그치? 내 일곱 개까지 차례 내가 찾았어도. 이 한 개가 진짜 제일 빡친다고. 맞아 맞아. 이때 죽으면 진짜 짜증나요. 뭐야 이거? 엉덩이 부비부비. 오 좋다. 내가 저를 당했으면 자살하고 싶었을 거야. 그지. 그래서 한 거야. 하나가 어디 있을까? 역시 항상 모든 게임은 하나 남았을 때가 가장 어렵지. 맞아. 제일 이제 이런 게임은 긴장이 되게 돼요. 하나 남았을 때 이제 죽으면 아 일곱 개 다시 모아야 되는구나. 약간 드래곤볼 이제 소원 빌다가 이제 흩어진 것처럼. 개빡치거든요 그거. 와 진짜 공감된다. 네. 그 말. 과연 왼팔이는 나랑 다르게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. 왼팔이는 이런 게임 되게 잘해요 진짜. 팔척귀신 막 이런 것들. 약간 이런 그래픽이나 막 약간 그런 것들. 인디 공포 게임 위주 잘하죠. 아 난 너 하는 게임 못하겠어. 나 이블 위딘 2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난 그런 게임 못해. 아이씨 망작이야 망작하지마. 진짜? 어 어차피 할 생각이 없어. 달리면 게임 할게 달리면. 아 쉬워? 나 외국인이 7시간 걸려서 삽체터까지 밖에 못 깬 거 보고 소름 돋았었는데 7시간 만에 엔딩 봤어. 너가 잘하는 거 아니야? 외국인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분이 못했던 거야. 아 이거 하나 반전색이다. 이거 진짜 무조건이에요 이거. 무조건이야? 너의 왼쪽. 뭘 걸 수 있어? 내 왼쪽 팔? 왼쪽 팔? 어. 그럼 왼팔? 오야요! 허락! 오야요 있어 있어! 아 두 번 나왔나? 그럼 왼팔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데? 그럼 닉네임 바꿀 거야. 뭐라 말로? 아니 김왼다리로. 끝까지 왼쪽 고집이네. 그럼 왼다리도 없으면? 왼 부 부르르르 부르르르? 과연 여러분들 왼 부르르가 뭘까요? 진짜 안 나온다 이거. 너 안 나왔으니까 하나 남을 때 나도 버그 아니야 버그? 나도 다 봤는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. 진짜 구석구석 다 본 것 같은데 이제. 두가지로 웬 계란이래. 깨지면 큰일 나겠다. 그러게. 웬 젖은 뭐야. 2층에 다 봤지만 마지막은 여자 귀신 갖고 있는 게 아닐까? 그니까 쟤한테 있나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
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거 맞네. 그치. 허, 와 죽을 뻔했어 방금. 죽지 않아 죽지 않아. 와 반응 오졌다. 여기만 안목스러운데 이게 이유가 있나? 와 근데 실제였으면 아까 반응 못했겠지? 실제였으면? 어 실제였으면 어버버버 하다가 죽었겠지. 이게 어 저기 뭐야 문제 봤어? 어 방금 봤냐? 어 옷가락 조금 어. 있었던 거 소름 끼치네. 와 개빨라 진짜 빠르다니까 얘. 7개 모았을 때 개빨라지는 건가? 어 그런 거 같아. 점점 빨라지는 거 같아. 나 보기에 이 게임 현실판은 김연아님밖에 없게. 피겨 스케이팅 트리플 엑셀 하면서 했거든 그분은. 오른쪽 밑에 책상 밑에 아니지 저거. 어. 와, 어 방금 반응 개 빨랐다. 어떻게 했냐? 쫄보 인생 23. 어 저기 밑에. 알아 봤다 따라 바라바라바라. 봤어? 깬 거? 왜 왜? 내가 쪽팔려? 아니. 너무 눈물이 나왔어. 깼다. 우리가 방송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변한 왼파리를 보고 내가 진짜 짜잉! 아 나 너무 지금 저런 왼파리 후원 좀 해주세요. 한 달에 7만원 막 따라따따따 따따따따따 이러는데 후원을 7만원 받았잖아요. 아 멘트 쳐. 와 어쨌든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나이스.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.